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은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 이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은서 기자, 박 대통령 언급 자세히 전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의 서민경제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소득 3,450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인 이른바 중산층이 실질적 증세 부담을 지게 된 점에 대해 수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세제 개편안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해가 있거나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은 적극 바로잡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분열과 투쟁이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혀 장외 투쟁에 나선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현안으로는 4대강 녹조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부 간 공방이 부적절했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공동 TF를 만들어 두 부처 간 협업을 재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환경부와 국토부를 질타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청와대 직원들의 자세가 바로 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